안녕하세요,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롤 익스플로전. 그렇습니다. 전작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4 위유를 제가 한번 모딩을 해봤습니다. 제가 막 스킨 하나를 추가했고 음악은 추가하지 못했어요. 버그 때문에. 그치만 타이틀도 좀 수정했어요. 오프닝도 수정했고. 자, 그럼 같이 감상하실까요? 봤습니다. 하!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롤 익스플로전 시작합니다. 스매시부터 한번 봐야겠네요. 근데 플레이 화면에서는 좀 렉 걸릴 수도 있어서 CPU를 해놨습니다. 두 개, 최대 두 개만 가능할 걸요. 아마도 최대 두 개로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가장 처음 추가한 건 팩맨을 추가했습니다. 크루스파는 90년대 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세븐업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죠. 아마 그럴걸요? 자, 잠깐 일단은 캐릭터 마리오 한번 가봅시다. 레벨 6 하고 똑같이 레벨 6 해서 이제 싸우는 건데 이제 스테이지를 좀 정해줘야죠. 저는 배틀필드로 할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이건 좀 이제 빨리 좋네요. 하고 마리오하고 지금 오 지금 데데네 아닌가요? 저 포켓몬 데데네라는 포켓몬입니다. 피카츄 아니고 데데네입니다. 데데네는 사실 전기 포켓몬이라 여기서 마리오가 오 샌드백 아이템이다. 디디 날라가고 그럼 발사 안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? 거기서 이제 항아리가 나온 바람 아닌가요? 어차피 게임은 타임존 규칙이라 기본적으로 말이. 오 갑자기 멈춰가고 있어요. 어떻게?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. 오 뭐야, 스매시 볼이 누가 결국 마리오가 오 그걸 기장의 무기를 쓰고 결국 크루파즈는 날라올 뻔했는데 안 날라왔습니다. 10초입니다. 9 8 7 6 5 4 3 2 1 0 결국 끝. 역시나 쿨팟이 있었습니다.
쿨스팟이 이겼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슈퍼스미시 브라더스 롤익스플로전을 한번 봤는데요. 다음에는 다음 방송에는 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